미래에셋증권 고객 약 100만 명의 올해 수익률을 분석한 결과 해외 성장 우량주 장기 투자 전략이 증시에서 효력을 발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해외 주식 수익률은 국내 주식 수익률을 압도했습니다. 해외 주식 투자자는 평균 23.94%의 수익을 냈지만 국내 주식 투자자의 수익률은 10.29%에 불과했습니다. 50%대의 상승률을 기록한 나스닥 지수와 보합 수준에 머문 코스피 지수만 봐도 예측 가능한 일입니다. ETF 수익률도 국내는 2.29%, 해외는 19.86%로 해외 투자 수익률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미래에셋증권 고객들의 올해 성적표를 자산과 연령 및 성별로 분석한 결과 해외 주식 투자에서는 전체적으로 20% 수준의 고른 수익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주요 뉴스 보시겠습니다. 내년 코스피 지수가 최대 3,350포인트까지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국내 총생산 성장률은 소비와 수출을 중심으로 3.2%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됐으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최소 2번 이상 올릴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이슈 브리핑에서 이같이 제시하고 국내 주식시장은 경기가 확장 국면을 이어가며 코스피 지수도 점차 상승세로 전환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최근 코스피 지수가 3,000선 안팎에서 움직이는 것을 감안했을 때 예상 상단 대비 10%가량 오를 것으로 내다본 것입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미국 물가와 금리가 점차 안정되고 공급망 병목 현상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코스피 지수는 올해 하반기 조정을 거치고 점차 반등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경기 둔화 우려는 상당 부분 시장에 반영이 됐고 중장기적으로 크게 악화될 가능성은 적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K카가 연일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를 85,200원으로 제시한 골드만삭스의 화끈한 리포트 덕인데요. 이 골드만삭스가 공모가 고평가 논란에 시달리고 코스피 시가총액 189위에 머물던 K카에 관심을 가졌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K카는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골드만삭스의 고객이었다고 합니다. K카 주가는 골드만삭스의 리포트가 나온 뒤 4거래일 연속 상승하며 50% 이상이 올랐습니다. 당연히 시장에서는 의구심이 나왔고요. 골드만삭스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등 코스피 시총 상위권 기업이 아닌 180위권 기업에 대한 분석을 내놓는 것은 이례적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연결 고리가 있었습니다. K카는 지난달 기업 공개 전에 대표 상장 주관사로 NH투자증권과 함께 골드만삭스를 선정한 바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K카 주식 약 2,600억 원어치를 인수했고 수수료로 21억 원을 받았습니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관계가 이번 보고서의 발간 배경이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마켓 컬리 운용사 컬리가 빠르면 내년 1월에 상장 신청서를 거래소에 제출합니다. 거래소 심사 시기를 고려하면 상장 시기는 내년 4, 5월쯤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컬리는 지난 7월까지만 해도 2조 원을 조금 넘는 기업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올해 매출이 2배 가까이 급격히 늘면서 내년 상반기 상장에 성공할 경우 5조 원에서 7조 원대 중반에 기업 가치를 인정받는 대어가 될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컬리가 실제 7조 원대 중반까지 기업 가치를 인정받으면 롯데케미칼과 한국조선해양 등 중견 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됩니다. 그리고 물류 유통기업인 CJ대한통운의 시가총액도 크게 넘어서게 됩니다. 컬리는 DST 글로벌 등 외국계 주요 주주들과 공동 의결권 행사 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막바지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트로트 신사 장민호가 모델로 활약하는 단백질 보충제 하이뮨 프로틴 밸런스의 올해 매출이 지난해보다 300%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동 후디스에 따르면 지난 21일 기준 하이뮨 매출액은 90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지난해 300억 원보다 3배 이상 폭증했는데요. 이 같은 추세라면 올해 안에 1000억 원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동 호디스는 제품 품질 강화와 유통 채널 다각화, 모델 장면화의 활약 등이 어우러진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이미는 산양유 단백질을 함유하고 소화 흡수가 편한 건강기능식품으로 주목받았고, 홈쇼핑과 온오프라인 마켓 등 유통 채널을 지속적으로 다각화해서 소비자 접점도 늘렸습니다. 국내 코로나 확진자 수가 4,116명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진단키트 관련주가 또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 이후에도 코로나 진단키트 수요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기 때문입니다. 증권업계에서는 진단키트 업체들이 팬데믹 기간에 벌어들인 현금으로 신사업에 진출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업 다각화에 따른 장기 성장성을 주목하라는 조언입니다. 어제 CJ는 12.97% 급등한 62,700원의 거래를 마쳤고, SD바이오센서는 0.98%가 오른 51,600원에 마감했습니다. 이 CJ과 SD바이오센서는 이달 들어서 각각 18.76%, 12.66% 오르면서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체외 진단 시장 전반의 성장에 주목하라는 조언도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진단 키트 매출이 좋더라도 다른 제품의 매출 증가에 힘입어서 중장기적으로 성장을 이어갈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신한 금융투자는 의료 패러다임이 치료 중심에서 예방과 진단 중심으로 바뀌는 가운데 체외 진단 시장 전체가 성장하고 있다며, 체외 진단 영역도 감염성 질환에서 암 조기 진단까지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뉴스 보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 증권 도곡금융센터 이권희 차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권희 차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권희 차장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코너에서는 처음 뵙네요. 자, 오늘 어떤 이슈에 주목하고 계십니까? 일단 뭐 최근에 바닥에서 좀 올라오는 종목들 때문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메타버스 관련해서 확대되고 있는 지금 하드웨어 쪽, 그중에서 이제 5G 관련 장비주들을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최근에 5G 장비주들이 반등 중인데, 이게 진짜냐, 뭐 이게 하도 이제 한 1년 반 넘게 5G가 좋다고 하는데도 잘 안 갔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의구심이 좀 다소 있을 수 있겠지만, 수급이라든지 최근 이제 한 3, 4일의 움직임을 보면 좀 변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근본 원인에는 메타버스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5G 통신망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는 게 기본적인 컨셉이고요. 일단 뭐 게임, 엔터, 콘텐츠, 지금 최근에 이제 NFT 관련돼서 이런 소프트웨어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면서 최근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굉장히 아웃퍼포먼스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결국에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하드웨어로 이제 약간 확산되고 있는 중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주목받고 있는 뭐 메타버스, 블록체인 이런 것들도 결국에는 5G 기반의 대표 서비스다라고 보시면 되고, 좀 통신망 자체가 이제 5G로 빨라지지 않으면 이런 것들을 서비스하기엔 좀 힘들어지지 않겠냐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22년부터는 좀 그동안 또 미뤄왔던 이런 코로나 사태 이후로 5G에 대한 투자가 좀 미뤄졌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재개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 생각을 하고 있고요. 관련해서 이제 종목들을 보면, 물론 이제 KMW, 뭐 솔리드, 에이스테크, 이노와이어리스, 뭐 다산네트워크스, RFHRC 이런 관련 종목들이 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 5G 장비주뿐만 아니라 최근에 반도체가 돌아서는 이유도 결국에는 이런 그 메타버스라든지 기존에 이제 뭐 게임 콘텐츠 이런 NFT 관련돼서 수요가 증가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지금 뭐 최근 드램 가격의 회복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이끌어주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중에 하나로 이제 그동안 좀 많이 소외받았던 이제 그 통신 관련주들, 5G 관련주들을 좀 말씀드린 거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큰 흐름은. 네, 5G 관련주 분석을 해 주셨는데요. 그럼 관련해서 어떤 종목을 가장 주목하고 계십니까? 뭐 보시는 분마다 여러 종목들을 좀 보시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솔리드랑 RFHRC 관심이 좀 많이 있는데, 특히 이제 RFHRC는 제가 한 10월, 한 달 전에도 한번 추천을 드렸던 종목인데, 그때 이후에도 거의 올라온 건 사실 별로 없습니다. 일단은 4분기 이후에 실적이 본격적으로 개선 추세를 좀 보일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2022년도부터는 뭐 본격적으로 지금 전력용 반도체라든지 플라즈마 등 신사업을 조금 진행하고 있고,
22년부터는 실적이 괄목할 만할 정도로 개선을 보일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5GHz 영역에 이제 5G를 채택하는 통신사가 급증하면서 좀 고사양의 부품이 필요한 그런 5G를 설치해야 되는데 그때 꼭 필요한 필수 부품이 RFHIC가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뭐 전력용 반도체 관련된 것도 굉장히 지금 수요가 커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뭐 2차 전지라든지 이제 전기의 수요 이런 것들이 급증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어서 전기차의 보급이 결국에는 전력에 대한 그 과부하를 또 일으킬 수도 있다. 향후에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전력용 반도체에 대한 관심을 좀 더 가져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5G뿐만 아니라 기타 이제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RFHIC를 좀 탑픽으로 보고 있고 매수가는 34,000원 부근, 그다음에 목표가는 45,000원, 중장기로는 60,000원까지도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손절가는 29,000원으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5G 관련주 RFHIC 분석을 해봤습니다. 목표가는 45,000원, 손절가 29,000원 제시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